이게 네가 원하는 거냐? 네. 제가 원하는 것들은 다 작성을 해왔고요.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말씀하시면 바로 이 자리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봐. 아유, 됐어요. 뭘 읽어봐. 아유, 당신이 그냥 대충 봐봐요. 1. 의식주를 분리한다. 주거 공간을 완전히 분리한다. 2. 주거 공간에 출입은 가능하지만 사전에 동의를 구한다. 아이고, 좋으네. 아난 며느리가 들어오면 러닝차처럼 못 돌아다닐까 봐 은근히 걱정했거든. 만약 허락 없이 5회 출입 시 즉시 분가한다. 야, 너 등의 막말을 금한다. 주말은 철저히 분가한다.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들 하고 있네. 들어와 살아봐라. 같이 살면 그게 마음대로 되나. 전세 계약서를 작성. 전세금을 내겠다고? 네. 시세를 알아보니까요. 2층 시세가 1억 5천쯤 하더라고요. 여기 전세 계약서도 미리 좀 작성을 좀 해왔습니다. 네. 됐어. 무슨 전세금을 내니? 받으세요, 엄마. 그래야 저희도 떳떳하죠. 그리고 어머니, 2층을 좀 고치고 싶은데요. 공간 분리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 알았어. 응? 됐어. 어? 고치고 싶은 대로 고쳐. 그리고 뭐가 그렇게 많아요. 그냥 대충 보라니까. 뭐 별일이 있겠어? 뭐 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썼구만. 그래, 그럼. 알았어. 그렇게 해. 그래. 엄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럼 이제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없어. 나는 이런 거 머리 아프고 아주 딱 칠색이야. 그럼 이 문안대로 작성할까요, 어머니? 그래, 그렇게 해. 됐지? 잠깐. 서명하셔야죠. 계약서인데. 아님 지장 찍으시겠어요? 그래. 아버님 먼저. 자, 오케이. 그리고 어머니. 됐지? 고맙습니다, 어머니. 자, 그럼 이로써 행복한 합가를 위한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 잘 됐어. 잘 된 거야. 그랬어.